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의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사흘 만에 두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12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고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우려가 빠르게 현실이 됐습니다. 국내 확진 환자가 7,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강제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방력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영업자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하면서 늘 K-방역의 희생은 자영업자입니다. 살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살자고. 더 이상 실업자를 만들지 말고 잠 좀 자고 밥 좀 먹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시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됐는데요. 수도권의 식당이나 술집, 카페 등에선 오후 6시부터 2인을 초과해 모일 수 없고 영업시간도 밤 9시로 1시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벌써 한 달 반 넘게 이어진 고강도 영업 제한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을 보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자영업자 카드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펴본 통계인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후에 서울시 야간 매출 현황입니다. 거리두기 직전과 직후 일주일을 비교를 해봤는데 일주일 만에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게 빨간색이 진할수록 매출이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마치 일기예보의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처럼 아주 새빨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술집이 밀집한 주요 상권, 그러니까 마포구나 중구, 종로구 등에선 일주일 사이에 거의 절반 가까이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밤 9시 이후에 손님이 몰리는 이태원 상권. 코로나19는 이태원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태원을 대표하는 세계 음식 문화 거리에선 아예 간판을 내리고 장사를 접은 가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연 가게들의 사정은 어떨까? 이태원의 외식업 매출은 코로나19 이후 8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웃기는 게 더 뭐냐면 우리 가게 장사 안 돼. 손님도 없잖아. 근데 우리 보러 업주하고 종업원들 가서 선별 검사 받으래. 뭘 우리 접촉을 했어요. 검사를 받지. 그렇잖아요. 사람 있어야 접촉을 했어야 뭐 검사를 받은 거지. 경고등이 켜진 건 이태원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주요 상권 가운데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홍대 상권. 거리 곳곳에 빈 상점들이 눈에 띕니다. 하긴 있는 게 아니라 제로예요 지금. 가게세도 못 내고 있고 굉장히 심해요 지금. 하루에 한 잔 받는 것도 힘들다니까 부장님으로. 홀에는 두 명, 그러니까 주방에 세 명이 돼. 지금은 나 혼자 살아야 돼. 나 혼자 주방도 하고 홀에도 하고. 아 저기 위에 또 상가에? 아 없어요. 다 뒤에 있어요. 아 그럼 여기만 나? 네, 예, 여기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보고 순위로는 전에는 보고 순위로는 거의 일치 같은 경우에 없었어요. 거의 지금은 아예 순위는 없어요. 저는 요새 내가 여기서 18년을 타고 있는데 나 이런 경우 처음 봐요. 근데는 상권이 일제히 치는 상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안 되는. 아니지 뭐 버스킹도 못하게 해. 저쪽에 뭐 주정 같은 거 다 그래. 클럽도 아예 못하게 해. 막 이러니까 장난 아니야.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홍대와 상수를 잇는 상권에선 총 811곳의 가게가 폐업을 했습니다. 안녕. 야, 가고서 어떡해. 부천역 인근에 위치한 호프집. 평소 같으면 한두 팀이라도 왔을 시간. 주무실 곳 계셨어요? 네? 주무실 곳 계셨어요. 사장님과 이날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있어도 이 정도. 7월 30일은 금요일인데도 42,000원밖에 안 되네요. 네, 토요일도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고강도 거리 두기가 반복되면서 단골 손님들의 발길도 점차 뜸해졌습니다. 해가 바뀌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나아질 거란 기대감이 컸던 6월 말. 저희 4단계 되기 전에 7월 1일 그때 풀린다고 그래서 알바 막 구했어요. 이제 좀 풀리면 어쨌든 12시면 좀 늘어날 테니까. 4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2주간 새로운 거리 두기의 최종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명까지 모임이 가능했던 것에 대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이전 최고 4,500만 원까지 찍었던 한 달 매출은 지난달 600만 원으로 뚝 떨어졌고 이달에 거기서도 다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3명 이상이면 걸리는 건지 그게 너무 의심스러운데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저희는 지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간 그거를 안 지키면 누군가가 신고를 하고 그 불이익은 또 저희한테 있고 영업 정지도 먹어야 되고. 남편 역시 인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줄어들지 않고 가게 문을 열면 열수록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예, 19년도에 최악 소득 금액이에요. 1억 1,100. 근데 20년도 되면 마이너스 4,600. 어떻게 마이너스가? 저도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세금을 여태까지 안 낸 적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뭐 자영업자들은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뭐 거의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거고. 지난해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이들 부부는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전세에서 다시 월세로 집을 옮겼습니다. 소상공인 대출도 받고 또 마이너스 통장도 뭐 하고 카드 돌려받기도 하고 문제 없어요. 대출받을 때 이제는 끝이에요. 그렇게 집도 정리하고 차도 정리하고 집에 있던 금도 팔고 진짜 다 아무것도 없어요. 폐업을 하게 되면 그거 일시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뭘 잘못해서 우리가 2차 호프집을 해서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그런 생각 들죠. 제가 뭐 잘못하고 살았나? 벌 받나? 다중이용시설 30개 업종엔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6주 이상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손쓸 수 없는 재난 앞에 가장 먼저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건 인건비였습니다. 200평 규모의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 씨는 트레이너와 안내데스크 인원까지 13명에 달했던 직원을 한 명만 남기고 모두 내보냈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저 앞에서 강사가 직접 수업을 했어요. 양쪽으로 쭉 빨면 한 26명.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 강사를 직접 쓰기에 좀 타산이 지금 맞지가 않아요. 지난 1년간 직원을 줄인 자영업자는 8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헬스장의 영업 규제가 반복되자 천여 명이 넘었던 회원들도 5분의 1가량만 남았습니다. 정말 거짓말같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 장부 있거든, 장부. 장부 있는데 딱 8월 1일부터 지금 한 장을 못 넘어가고 있어. 원래 하루에 한 장이거든요. 지금 한 장은 못 넘어가고 있어. 원래 헬스장의 대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몇 번에 와요. 그게 여름, 그 다음에 연말, 이런 식으로. 아, 이제 올해부터 운동할 거야. 여름 되면은, 아, 살 좀 빼고 가야지. 대목이 그렇게 오는데, 대목이 안 온 거예요. 여름인데. 매출이 그 전달일보다도 훨씬 더. 계속 마이너스 되고 헬스장이 여름에서 매출을 못 올리면은 1년이 좀 힘들어져요. 월세와 관리비 등에 들어가는 돈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구멍난 수익을 메꾸기 위해 김 씨는 강습 시간을 새벽과 늦은 밤으로 옮기고 나머지 시간엔 일감이 들어오는 대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10시까지 하라고 해서, 샤워장 쓰지 말라고 해서, 그런 지침사항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거를 다 이제 자영업자가, 당사자들이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자영업자들의 악전 고투는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등록된 190개 업종 중에 우리 생활과 밀접한 54개 업종의 폐업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서울의 주요 상권인 신촌에선 611개 점포가 폐업을 했고요. 이태원에선 345개가, 그리고 명동 중심가에선 18개 점포가 이처럼 문을 닫았습니다. 홍대와 2대 상권까지 포함을 하자면 무려 2천 곳이 넘는 가게들이 줄 폐업을 한 셈인데요. 옷가게나 학원처럼 인허가 데이터가 잡히지 않는 업종까지 포함을 하면 숫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 폐업까지 이르게 되는 이유는 가게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하면 소득이 0이 되지만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매출이 0원이라도 임대료나 관리비처럼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고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에겐 세제 혜택을 주면서 고통분담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유동인구가 하루 40만 명에 달했던 대한민국 대표 상권 명동. 난리야 지금 우리 자체가. 전체가 지금은 처음이다. 네. 전전히 가서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용기가 없어요.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게 6시 1분부터 되는가 봐. 그 말이 돼 그게. 코로나19 발생 직후 명동 거리의 매장 방문객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2019년도에 8월 달에는 1억 3,500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8월에 1,799만 원을 냈고 아직 8월 통계는 안 나왔는데 어제 세상에 4만 원을 팔고 갔어요. 저도 이제 파산 일보 직전이에요.
4단계 또 뭐 몇 개월 연장한다. 그러면 파산해야 돼요. 저희는 반토막이 났으면 아마 이런 대책회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반토막 났었으면 좋아. 언젠가 되지 하고 어떻게든가 견뎌요. 이 반토막이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 10분의 1로 줄었어요. 가장 큰 걱정은 임대료입니다. 명동은 전국에서 임대료가 제일 비싼 지역입니다. 아니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임대를 좀 낮춰주세요. 지금 코로나니까.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있으면 문을 닫으면 임대료를 안 받겠대요. 그분이 건물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게 본인한테 유리한가 봐. 그래서 3개월을 닫아서 코로나가 계속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로 있다가 아무래도 이거 그냥 나가야 되겠다. 계약 기간도 끝났고 이제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문 닫은 거를 다 내라 그래가지고 원상복구하라 그러더라고요. 원상복구하는데 돈이 아유 뭐? 저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건물주에 임대료 인하를 요청을 했어요. 한 5번 정도. 근데 돌아오는 거는 자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같이 다 관리하는 회사다 보니까 누구 하나를 못 해준다 이거죠. 저희는 10원도 못 받았어요. 10년 넘게 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해오고 있다는 김봉환 씨. 취재진을 만나자 휴대폰부터 내밉니다. 이런 거 한 20여 차례 보냈을 거예요. 문자 메시지 화면엔 건물주에게 보낸 읍소가 가득합니다. 건물주한테 내가 죽겠으니까 건물 임대료 낮추든지 대폭 깎아달라고. 예. 아니면 보증금 빼달라고 나 나간다고. 예. 근데 답장이 왔어요? 답 없어요. 주 고객층이었던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월세는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2월 달에는 그때 이제 3천만 원. 월에? 월. 11월 1천만 원. 12월 800, 이렇게 줄어든. 1월 달에 700, 금년도. 7월 달에 300. 8월 달에 200. 요즘 들어선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오지 않는 날도 종종 있습니다. 월세가 930에 300이 매출이에요. 일단 600이 마이너스죠. 거기다 인건비, 재료비, 부대 잡비. 이건 뭐, 그 다음에 또 은행 빌린 거 있잖아요. 그게 원금, 저게, 원리금 막 그게 쏟아져 내려와요. 청구서가. 그게 2, 300만 원씩. 이미 지난해 6개월간 임대료 일부를 감면받았지만 매달릴 곳은 다시 건물주 뿐이었습니다. 아, 자존심이 어딨어요. 완전히 뭐, 밑바닥에 진짜, 예? 뭐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발발 빌고. 이건 지옥 중에서 그런 생지옥이 없습니다. 예.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상인들은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을 하나 둘씩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법 유명한 먹자골목이었어요. 지금 불이 몇 개 들어와 있어요? 노래방 하나 들어와 있네. 명동은 60년대부터 서울의 대표 번화가였습니다. 이 골목이 명동에서는 굉장히 노포인 골목이에요. 금강석고측에도 아마 한 40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열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4단계로 아마 문을 닫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만큼 코로나 4단계가 무서운 거죠. 수십 년 대를 이어온 노포도 코로나 한파를 피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이제 그저께까지 있었어요. 근데 문을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닫았네. 네,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는 명동의 역사. 남아있는 집들도 힘겹긴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유지하시는 거죠. 다들 보면 30년, 뭐 40년. 그 여태까지 쌓았던 그 공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명동은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며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제곱미터당 약 22만 원으로 서울시 평균의 4배에 달합니다. 가게가 20평일 경우 한 달에 약 1,450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정부는 깎아준 돈의 절반만큼 세금을 감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임대료가 700개. 그냥 지금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어요. 건물주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씨도 안 먹혀요.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 임대인은 흔치 않습니다. 깎아주겠다는 소리 안 해요. 절대. 절대로 힘들지 깎아주겠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저 안 만나서요. 오지도 말으래요. 1년 전부터 얘기해도 아, 제일 힘들다. 오지도 말아라. 난 자식도 안 만나다. 내가 힘들다. 그렇게 지인이 뭐라냐. 그건 차고 나가라고. 이렇게 나가 차라. 차고 나가. 뭐 안 팔리면 창고로 쓰지면. 뭐 엉망진창이죠. 우리는 관광객 상대로 하는데 그죠. 관광객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 임대료는 혹시 얼마나 돼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0만 원 돈 됐죠. 폐업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왜냐면 임대료는 그냥 나가니까 관리비하고. 경고문이 붙은 한 상가. 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전기 공급 저기 끊는다고요. 민압돼서 한국전력에서 나왔어요. 5월부터 밀린 전기 요금이 무려 1,8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빌딩 전체에 돈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내서 우리는 영업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걸 제가 갖다가 제가 이제 냈죠. 그동안 낸 게 1,136만 원을 낸 거죠. 그리고 이제 밀려있는데 이게 18일자로 돈을 좀 더 내라는 거예요. 이 건물엔 10여 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의 상점이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했고 문을 열고 있는 건 할머니네 가게를 포함해 세 군데뿐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혼자 전기 요금을 내는 이유는 뭘까? 건물주를 대리해 건물 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투유주가 한 900명이 더 돼요. 900명이요? 네, 그래서 한 35부자예요. 투유자들이 이제 관리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계속 세가 날라가고 저기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 내보내고 매각을 하자. 자기네가 뭐 좀 어려우면 나가겠죠. 전기가 끊기든. 그래도 장사를 하시겠다는데 전기비 계약이 다 끝나고 전기비를 우리가 내줄 수는 없어요. 소유자가 낼 수는 없잖아요. 그 층만 내면 되잖아요. 5층. 그 층 다 연결이 돼 있어요. 17년간 키워온 식당을 닫을 순 없었고 장사를 하기 위해선 건물 전체의 전기료를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을 쓰면서 문 안 닫고 영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가게 음식 가격 다 다운시키고 이래가면서 도시락 팔죠. 또 김치 장사하지요. 이리저리 돌파구를 모색하려고 엄청 애를 써요. 한 달 전기료만 5,600만 원. 버티고 버텼지만 이제 더는 여력이 없습니다. 사업만 이게 돌리려면은 500만 원을 그분이 벌써 제가 10개월을 내든 12개월을 내든 네. 그런 편의 좀 갖추실 수 없어요? 카카가 수수료를 원하는데 이제 한계시만 100만 원이고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리기 유명하죠. 그러니까 저희 지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500 얼마 전에 내지를 못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좀 받으세요? 한국전력공사한테 나라 기업인데 이런 거를 하나 배려해 주지 않고 봐주지 않으면 정말 다 죽어요. 저희 이제 그 법이나 규정상 그 방송유치를 어떻게 되는데 하는 저희는 없는 거 하나 저희 입장에 다음 달 10일까지 어떻게든 한 달치라도 내면 전기 공급 중단을 보류하겠다는 결론. 열흘 안에 600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 제가
눈물 한번 안 흘리고 잘 밥으로 버티면 돼. 아유 진짜 치카 가고 싶은데 종업원들이 있을 땐 종업원들이 있어서 못 들어. 집에 가면 가족들이 못 들어. 임차인에게 유독 가혹한 재난. 지난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련법이 일부 개정됐지만 법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인 목욕탕을 운영하는 이정희 씨는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완전 바짝 말랐어요. 그냥 이렇게 뭐 물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전에는 가서 담아놨어요. 제가 물을 박자 청소하고. 그럼 지금은 뭐 손님이 와야 물을 받죠. 그러니까 물을 안 받는 사람들이 건물주는 이 씨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했다며 명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20년도에 코로나 딱 터지고 6월 달에 뭐가 날려왔냐면 5%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세를. 사실은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5%는 못 올리긴다. 내가 그냥 좀 해주십사 했어요. 그래도 이제 석달 못 내고 방보증금 3,300 빼서 넣었더니 연체자를 내래요. 한 달치 월세만 1,100만 원. 보증금을 빼서 3개월치 월세를 내고 연체 이자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한 임대료 6개월 연체 유예 기간이 끝나자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명도 소송을 하신 이유를 조금 알고 싶어서요. 그 왜 제가 말씀드려야 되죠? 법적인 해당 사유가 있어서 한 거를 어떤 설명을 원하시는 건지. 아, 네. 저희 여기 소장 보셨을 거 아니에요. 건물주 측에선 법대로 할 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 그래도 코로나 시국인 게 너무 어려운데 조금 3개월 만에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해서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 입장의 차이인 거니까요. 그분들이 10년 동안 하고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리지 않아요. 그러면 임차료를 밀리지 마시고 소방이나 일반 건축물 사람들을 없애셨어야 돼요. 시국이 이런 똑똑하면 이제 시국이 이런 그 시국은 저희 똑같이 겪는 시국이에요. 소송에 지면 권리금은커녕 수천만 원을 들여 원상 복구까지 해야 합니다. 말을 못했어요. 저는 건물주가 더 원망스러워요. 코로나는 전 세계가 다 그런 거잖아요. 이건 재난이잖아요. 임대료 깎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 그거는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권리금도 포기하고 짐을 싼 자영업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건물주들은 5%대 투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임대료 분담하자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도 가장 먼저 달리는 댓글이 뭐냐면 그러면 장사 잘될 때는 임대료 올려줬었냐 이 얘기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실제 장사가 잘될때 임대료 다 올려봤죠. 5% 상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잘 나갈 때 사실 그 과실을 나눴다면 힘들 때는 그 책임도 같이 지는 게 저희는 맞다. 왜냐면 거기는 이제 집합금지나 제한을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료 분담을 과연 임차인만 지는 게 정의에 부합하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과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정부라든가 금융기관들도 분담을 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